주반 동작은 옆으로 누워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몸을 돌리셔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어깨 아래에 팔꿈치가 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세요. 손바닥은 손가락을 다 펼치셔서 바닥 전체가 바닥을 지탱할 수 있도록 꾹 눌러줍니다. 다리는 먼저는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위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보내서 무릎을 세워줄게요. 자, 이제 여기서 우리 한 손은 골반을 잡고 아래에 있는 다리를 쭉 펴면서 위에 있는 다리를 축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볼게요. 어머나, 이거 맞아요? 맞아요. 일단은 여기서 이제 아래에 있는 다리 발날 바깥쪽에 힘을 꽉 주면서 무게를 더 지탱을 해주세요.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다리도 뒤로 보내서 그 위에다가 포개서 올려줍니다. 버티는 게 힘드신 분들은 위에 있는 다리를 다시 앞으로 보내서 발바닥을 붙여주셔도 돼요. 가능하면 쭉 펴서 올려주시고 위에 있는 손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. 숨 마시고 내쉬고 엉덩이를 더 높이 들어볼게요.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위에 있는 손 골반, 위에 있는 다리, 발바닥 붙여주시고 엉덩이를 내려줍니다. 자, 이제 헤드스 제가 잡아드릴게요. 네. 그대로 계시고 먼저 여기까지 오는 거는 다 수월하실 거예요. 근데 이 발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서 발을 좀 일자로, 그렇죠. 이 상태에서 먼저 아래 있는 다리를 쭉 펴주시고 발날 바깥쪽에 힘을 꽉 주면서 이쪽과 그리고 팔꿈치의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.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발바닥 누른 상태로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. 그렇죠. 쭉 누를게요. 발가락을 당겨서 힘을 꽉 주셔도 좋아요. 그리고 가능하시면 앞에 있는 다리를 뻗어서 위에다 올려봅니다. 자, 제가 도와드릴게요. 그렇죠. 숨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조여줍니다. 위에 있는 손 위로 뻗어볼게요. 그렇죠. 시선은 정면 보셔도 좋고 목 뒤편이 아프신 분들은 바닥을 보셔도 좋아요.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고 위에 있는 손으로 다시 골반을 잡아주시고 다리 앞으로 보내서 바닥 지탱.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. 잘하셨어요. 이거 맞냐고요? 맞습니다. 자, 같이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맞아요. 위에 있는 다리 앞으로 무릎 직각을 만들어주시고 아래에 있는 다리 무릎을 펴셔서 발날 바깥쪽에 힘을 꽉 주세요. 자, 그대로 엉덩이를 먼저 들어 올립니다. 그 상태로 앞에 있는 다리 뒤로 뻗어서 다리 위에 포개주세요. 그렇죠. 마지막 손 하늘. 힘드신 분들은 위에 있는 다리 다시 아까 동작으로 돌아오시면 돼요. 자, 엉덩이 더 높이 들어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장 바라볼 수 있으면 바라봅니다.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손 골반 잡고 위에 있던 다리 앞으로 엉덩이 천천히 내려놓고 돌아옵니다.